보도록 하자. 자, 천재 김이에요. 자, 고맙다 이바라는 수필이 있어요. 그죠? 이거 한번 보도록 하자. 역사 이바. 자, 봅시다. 수필이에요. 정재승 씨예요. 공상과학적이에요. 입의 기능하고 중요성이에요. 지금 여기에는 관용 표현이 나와요. 관용 표현. 가상 상황을 통해서 뭐요? 과학 지식을 전달하고 있고요. 기발한 상황을 설정해서 어떻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관심도 유발시키고 있어요. 입의 위치 변화로 일어난 문제점을 입의 기능에 따라서 병렬적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입의 위치 변화로 인한 문제점. 먹을 때 불편함. 입을 위아래로 움직이기 어려워요. 수화기관 구조가 비효율적으로 변하고요. 위액이 내려와 문제를 일으킨대요. 학교에서 배운 상태죠. 길거리 음식이 사라져요. 혼자 간단히 음식을 먹게 돼요. 음식 냄새를 맡기 힘들어져요. 소리가 이상하게 나오고요. 예전처럼 유창하고 빠른 언어를 구성할 수가 없어요. 관용 표현을 나오네요. 관용 표현. 둘 이상의 낱말이 결합을 해요. 일정한 의미로 굳어졌어요.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돼야 하는 용어인데요. 특징은 문장 형식을 자유롭게 바꾸기가 어렵고요. 꾸밈을 받거나 중간에 다른 요소가 삽입될 수가 없어요. 시대 변화에 따라 변형되고요. 소멸될 수가 있어요.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하고 사고방식이 담겨져 있어요. 관용 표현에는 속담하고 관용어, 그 다음에 격언 명언이 있어요. 속담 볼게요. 예로부터 민간에 전해오는 말이에요. 오랜 생활 체험에서 뭐요? 얻은 생각과 교훈을 간결하게 나타내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개밥에 도토리. 속담이죠. 비유하고요. 풍자성 있고요. 교훈성이 강해요. 비유성, 풍자성, 교훈성이 강해요. 그죠? 대체로 완결된 문장의 형태로 표현해요. 그죠? 삶의 지혜가 농축되어 있어요. 자, 관용어 볼게요.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해요. 특별한 의미로. 미역국을 먹다. 우리 진짜 미역국을 맛있는 미역 들어가 있는 국을 먹다라는 게 아니죠. 그죠? 미끄러졌다라는 거죠.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눈이 높다. 눈이 높이 달려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뭐 여자 보는 눈뭐 이런 거. 이런 게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된 단어의 의미만으로는 뜻을 짐작할 수가 힘들어요. 그죠? 또 하나의 단어처럼 이거 미역국 먹다라고 해서 맛있는 미역국 먹다 이런 식으로 뭐 미역국을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중간에 단어를 추가하면 안 되죠. 추가하기가 어려워요. 격언 명언 볼게요. 인생에 대한 교훈이나 경계 따위를 간결하게 표현한 거예요. 시간이 금이다. 이건 격언 명언이에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거예요. 이 글에 사용된 관용 표현 보도록 할게요. 속담이 하나, 둘, 셋, 네개 있고요. 관용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요, 일곱 개가 있고요. 격언이 두 개가 나오네요. 한번 대충만. 속담.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대요. 그죠? 가루는 체에다 치면 고운 것만 남겠죠. 그죠? 고와져요. 말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시비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그죠? 말다툼하게 돼요. 많이 하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가루는 체에 많이 쳐도 되지만 말은 악기라는 거죠. 귀신이 고칼로릇이다. 신기해요. 기묘해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쏘아놓은 살이요, 엎지른 물이다. 이 살은 화살을 얘기하는 거죠. 한번 쐈어, 발사했어, 화살을. 어쩌라고, 그지? 나가서 맞게 되잖아요. 엎지른 물, 주워 담을 수 없죠. 어떻게? 고치거나, 엎지른 물, 고칠 수 없죠. 날아가는 화살, 중지할 수가 없죠. 그죠? 아해 다르고, 어해 다르다. 그죠? 같은 내용의 이야기라도 이렇게 말하여 다르고 저렇게 말하면 틀리다라는 거예요. 관용어. 가시가 돋치는 거예요. 그죠? 가시 돋다.
피부로 느끼다, 말을 삼키다, 둘째 치다, 그죠? 간을 조리다, 뭐 진짜 간 조리는 거 아니잖아요. 꼬리 물다, 이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귀가 따갑다, 라는 거예요. 격언, 우리 다 아는 거죠. 오늘 생각해서 내일 말하라. 말이 앞서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알고 싶으면 지나간 일들을 살펴라 라는 격언이 있네요. 격언 두 개, 관용어 일곱 개였나요? 그 정도 보시고요. 이거 한번 보죠. 디귿, 귀가 따갑다. 듣기에 불편하다,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죠? 관용어예요. 관용 표현이 사용된 것은 3번이래요. 귀가 따갑다. 귀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거 한번 볼게요. 귀가 따갑다라는 거는 듣기에 괴로운 거예요. 또는 여러 번 들어서 듣기 싫은 거예요. 관용어예요. 귀가 아프다 역시 같은 의미. 귀가 아프다, 귀가 따갑다 같은 의미로, 그지? 바꿨어도 통하니까, 그지? 따가운 거랑 아픈 거랑은 좀 틀리죠. 자, 일단은 문제를 다 풀어줘야 되는데, 일단은 요건 멈추고.